설명 따위가 필요 없는 성인 피규어 제조사 스카이튜브. 최근에 발매했다고 치고 스카이튜브의 신작 하나노이 안나 성인 피규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핫도그걸. 일러 작가 출신이 독특한데요. 일본 동경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동경대를 나와서 성인 만가를 그리다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아한 느낌이 들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힘을 빌리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작가 선생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타고난 건가? 조형은 1:6 스케일답게 적당한 크기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규어의 전체적인 색상 톤이 오렌지색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렌지색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모로 검색을 해보고 나온 결론은 일단 오렌지색은 온화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색을 보고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면 조형물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어라? 개소리고요. 피규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원본일러의 충실한 재현도, 이건 항상 살펴보고 가야 하는 부분이죠. 스카이튜브는 언제나 만족감이 높게 양상품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질감은 당연히 아니지만 미묘함이 느껴지네요. 피규어 구매 시 기본 포함되어 있는 원본 일러스트 카드예요. 완전히 다른 얼굴은 아닌데 미묘함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네요. 피규어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조금 짧고 원본 일러는 그보다 살짝 넓어요. 이것 때문에 인상이 달라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머리카락의 도색의 표현은 역시나 훌륭한데 개인적으로는 디테일이 조금 아쉬워요. 머릿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이번에는 적당히 만들어졌네요. 이게 원형사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개인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를 거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빨간색 리본 매듭 머리핀도 흔한 도색 미스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부착되어 있네요.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민무늬. 대부분의 피규어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피규어 전시 시 위에서 볼 일이 없으니. 머스타드 소스통은 손으로 잡고 있는 연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장착은 정말 스무스하게 됩니다. 뻑뻑함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게 아주 스무스하게 장착되네요. 원본일러에 표현된 머스타드 소스통이고요. 피규어의 머스타드 소스통입니다. 충실한 재현도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핫도그 걸답게 오른손에 핫도그를 들고 있는데 와, 디테일 보세요. 먹고 싶지 않나요? 핫도그는 장착 방식이 아닌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캐스트 오프 방식이 아닌 별도 파츠를 제공하고 있어서 노출된 가슴 장착을 위해서는 분리를 해줘야 하죠. 그런데 이게 목 부분까지 일체형이라서 머리 부분도 분리해줘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츠 교체 방식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아요. 분리하면 내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한 가슴 파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터짓듯한 느낌이군요. 스카이튜브는 복장의 도색의 퀄리티 및 디테일은 개인적으로 항상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이번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큰 하자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피규어는 언제나 복불복 문제가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십시오. 옷감에 구겨진 주름 표현도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힌스죠. 화이트 색상의 오버니 삭스를 신고 있는 피규어는 처음 구매한 것 같은데 단순한 오버니 삭스가 아닌 상단 부분에 프릴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스타킹이네요. 포인트로 빨간 리본도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화이트 색상의 스타킹이지만 투톤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명암비를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뒷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도색의 표현도 훌륭하죠. 적당한 유광 마감과 투톤으로 도색을 해놨습니다. 구두 앞부분이 밝게 표현이 되어 있죠. 베이스에 핫도그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죠. 핫도그 모양 그림도 보이고요. 피규어를 풀어 헤쳐버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일부 분리를 안 한 부분은 다리 부분이고요. 파츠들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건데 기믹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핫도그 베이스, 하이 파츠, 상의 파츠, 머리 파츠, 치마, 추가 얼굴 표정 파츠,
가슴 파츠, 머스타드 소스통, 추가 가슴 파츠, 액체 파츠. 액체 파츠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하나는 머스타드 소스고 하나는 흰색인데 흰색은 뭘까요? 추가 얼굴 표정 파츠를 원본일러와 대조해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차이 때문에 미묘함이 느껴지는 건 똑같네요. 추가 얼굴 표정을 피규어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 표정이 원본일러 기준 가슴이 노출된 상태죠. 피규어도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부끄러워하면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카이튜브 피규어를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실망을 한 적이 없어서 항상 만족감이 높은 제조사답게 이번 제품도 역시나 너무 잘 나왔네요. 참고로 아직도 판매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피규어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코베인이었습니다.